야. 곱창에 진짜 곱 튼실하게 들어가 있다. 어, 진짜 저 아는 맛이 무섭다고 진짜 쫄깃하거든요. 그렇지. 우와, 아, 그건 진짜 맛있겠다. 근데 되게 뽀얗다. 이거 돼요. 손질을 잘한 거죠. 와. 진짜 새하얗다. 진짜 냄새 하나 안 네. 나겠다. 와! 애들이 마사지하고 나온 것 같아, 느낌이. 뽀얘가지고. 네. 이거 나왔다 나왔다 찐이다. 어머 산낙지 어머 산낙지 올라가? 아니 산낙지를 곱창 기름에다 구우면 곱창 먹은 산낙지? 와 진짜 찐해 보인다. 와 국물 봐. 진짜 시원해 보인다. 걸쭉해 보인다. 수원 사람들이 네 카카오가 좀 얼큰한 거 좋아해. 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야, 시원하겠구나. 얼큰하구나. 곱돌이탕. 네. 곱창을 이제 못 드시는 분들이 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곱창이랑 닭볶음탕 합쳐서 이제. 어머, 센스 있으시다. 땡큐. 이 정도는 돼야 돼, 사이즈가. 낙지 좋으네, 물에. 저기 수박 좀 잘라드릴까? 여기 아니 전체 다 여기 콘텐 나왔다. 어 밑바탕 뭐야? 될까요? 어묵탕. 아. 이거는 어디다가 넣는 이거는 구이 사이드에다가 기름에다가 같이 곁들여서 구워주시면 그 저희 뭐예요? 집에 특제 소스예요. 어? 매콤 뭐요? 소스라고 이거는 어? 이제 특히 느끼함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예 나라 너 좋아하겠다. 매콤하다. 진짜 매 진짜 매 진짜 매운데? 아니. 달달한데? 달달해? 안 매워? 안 매워. 매운데?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되게 스페인 친구인데 매운 걸 되게 좋아해. 아. 약간 매콤한데? 나 매콤한데? 예. 한국 사람 다 됐네. 며칠 있었다고 한국 사람 다 됐어. 자, 모듬구이 나왔습니다. 와, 푸짐한 거 봐. 이게 특양이고요. 어, 네. 이거는 막창. 특양. 특양, 막창, 네. 염통, 대창, 곱창. 네, 네 맞아요. 오, 잘하신다. 네, 제가 곱창도 킬러예요. 킬러예요, 킬러.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와. 나 염통 처음 먹어봐. 염통은. 염통 처음 먹어봐? 소고기예요, 소고기. 어, 요거는 고소해, 되게. 이게 심장 맞니? 맞아요. 맞아, 맞는데. 네. 어, 그쪽. 되게 질기지 않고, 핏기만 좀 없어지면 먼저 먹어도, 얘를 제일 먼저 먹으면 돼. 그쵸? 예, 하나님.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혹시 예전에 뭐, 곱창집 알바 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시네. 곱창은 좋아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염통 먼저 드세요. 오, 예스. 네. 감사합니다. 어, 요거, 요거 또 먹을 수 있다. 땡큐, 땡큐. 크기 먹어. 크기 먹어. 오, 크기 먹어. 뜨거 흘리게 있는데? 먼저 하나 먹어봐.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드셔봐, 드셔봐. 고소해. 와, 너무 진짜 고소해. 미쳤다. 우와. 드셔봐, 드셔봐. 맛있어. 한 시간 동안 드셔봐.
나라도 표정이 찐인데 지금. 나랑 우는데? 야. 표정 봐, 표정 봐. 숨차. 고소해. 와, 영미 진짜 고소해. 미쳤다. 이거 진짜 잘 구우면 부드럽고 약간 쫄깃쫄깃하고 식감 고기맛 나지 않아요? 약간 염통? 고기맛하고 달라요. 오. 찰기 좀 더. 아, 찰기가 있구나 또. 또 마음에 뭐 먹어야 돼? 곱창은 먹어도 되나? 곱창은 지금 드실 수 있어요. 아, 곱창이요? 네. 네. 이게 매콤한 소스? 특제 소스? 곱창에 진짜 곱 튼실하게 들어가 있다. 이게 소스가 특제 소스잖아. 오메. 야! 와! 진짜 대박이지? 아, 고비 살아있네. 살아있지, 진짜 살아있지. 살아있어. 나라도 곱창 들어가는데요. 매운 소스에라 이게 양이 많이 나요. 말린 젓가락 모양 봐봐요. 세로로 꼬였어, 세로로. 뭐야, 저게. 어머. 아, 고빌. 나 근데 이 매운 소스에다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곱창 고빌. 아~ 어머. 이게 양대창. 양대창. 오! 특양구이. 특양구이. 너무 맛있어. 고소하게. 어떤데? 와, 씹는 식감이 약간 씹혀. 특이해. 약간 씹히는 식감이야. 와그작, 와그작. 고소하게. 엄청 꼬득꼬득거리네. 나라 눈 커졌어요. 맛이 땡겨. 너무 많은 그 느낌. 제일 맛있나 보세요. 일단 맛을 느껴볼게요. 옆에 술 사는 거 맞아가지고 ASMR이야. 그래. 손 안 들리나? 이게 장난 아니야. 뭐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어. 곱창 먹어도 될까? 이건 꼬치로 먹어야 되겠대. 야, 어디 갔니? 진짜 사치스럽다. 대창을 저렇게 먹는다고? 대창 저렇게 먹으면 눈치 보이는데, 친구들 앞에 있으면. 그럼요, 욕먹죠. 대창 진짜. 나는요, 대창 찾아보세요. 여기요! 여기 있네요. 정말. 여기 있습니다. 중독적이야. 야! 그런 거 같은데. 야! 오, 소영과, 오, 너무 부드럽네. 와, 고비 터졌어. 근데 어디 이렇게 부드럽냐, 안에 기름이. 나도 하고 싶어, 이거. 기름이. 어머, 녹았어. 어디 갔어? 와, 라라도 지금 한 젓가락 한 입에 들어갔어요, 지금. 아, 진짜. 약간 버터 같은 느낌. 그래, 맞아. 버터 느낌이야. 너무 녹고 생크림처럼 싸는 거 같지? 구름처럼? 우와! 오, 이런 거 봤어? 우와! 이런 거 봤어? 두 마리인데 네. 사장님이 한 마리 더. 썰었어요? 네, 진짜요? 미인분이 오셨다고 한 마리 더. 어머. 어디가 내가 먹을 거야. 야, 저 곱창 기름에 낙지를 구우면 이거는 와. 그러니까 기름을 먹었으니까 딴 걸 안 찍을게. 어, 그래. 어, 왜냐면 생으로 한번 먹어봐. 곱창 먹은 낙지니까. 소영이 이래서 구독자 수가 많아. 어머, 저게 다 들어가. 낙지 다리 찌개 했어. 최고야? 당장 먹어봐. 오케이, 당장. 오케이. 와. 미쳤다. 와. 잠깐. 나란다. 응.
아니 곱창 곱창 따라해. 아, 왜 이렇게 잘 따라해? 우와. 곱창 따라하는데? 진짜 잘 먹는다. 와, 너무 잘 먹는데, 나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와. 사장님. 네. 저희 곱창 전골 대짜 하나만 주세요. 네. 전골 대짜요. 와, 정글나다. 왔다. 야! 이거 이렇게. 아, 근데 곱창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곱창 건더기. 그러면은 얼큰해, 쫀득해. 아, 와, 이거 싹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진짜 시원하게. 저거 저거 나는 대로 진짜 맛있잖아요. 와, 대박이다. 그치. 너무 맛있다. 그리고 확실히 구워진 것보다 물에 들어간 곱창이 훨씬 부드럽다. 그렇지, 그렇지. 부드러워서 그냥 넘어가는데? 장난 아니다. 소고창 정말 이거 진짜 맛있다. 와, 고기가. 깻잎향이 너무 향기롭고 국물이 곱들이 다 나와가지고 걸쭉하면서 고소한데 굉장히 얼큰해. 걸쭉하면 약간 느끼할 수 있거든? 이건 정말 깨끗해. 김치찌개만큼 깨끗해. 오, 그냥 칼칼. 야, 이거 진짜 칼칼해. 야, 이거 진짜 칼칼해. 누가 와서 먹어볼까? 좀 천천히 무서워, 먹어. 무서워, 무서워. 저, 불을 불면서 먹으면 돼. 맛있지? 너무 맛있지? 오, 이게 늘려 저기도. 근데 너무 맛있나 봐. 훨씬 부드러워. 시원해. 이거 소주 한 잔 딱인데. 소주랑 최고지. 우동 좋아? 와! 우동 사리까지 넣나 봐요. 그래, 이거지, 이거지. 자, 적셔주세요. 네, 잠깐 재울게요, 우동 사리님. 지금 우동 안에 국물을 조금만 들여갔어. 약간 볶음 우동 같아. 네, 이거 끝날 것 같아요. 오케이. 오, 라라봐요, 라라봐요. 명치기, 명치기, 명치기. 먹긴 먹겠는데 자기 먹, 머리카락 먹겠어요. 오, 오, 명치기. 잘합니다, 라라도. 잘 먹네. 우동이 짧은 관계로 이렇게 맑았어요. 돼, 이렇게 제가 마실게요. 곱창에 대파. 대파까지? 이야, 대파, 대파김치. 올려가지고 대파김치랑 우동이랑. 어유. 이야. 와, 이것도 방법이네. 이렇게 먹는 것도. 오! 쏙, 이야. 끝까지 들어가네요. 오, 마무리까지. 오, 오! 먹을 줄 알아요. 역시 먹을 줄 알아. 역시, 소영은 정말. 이거 언니 아까 여기가 이렇게 같이 먹었었지? 야, 곱창, 곱창 젓가락이니? 그러게. 곱창. 곱창에게 가죽을 씌웠네. 아, 젓가락에다가. 제가 좀 그거를 확보를 좀 해놨습니다. 언니는 파김치랑 먹었다면. 뭐가 장갑 끼우고 면을. 아, 이것도 방법이네요. 꽂아가지고 면 너무 좋은데요? 간편한데요? 와! 오, 한 번에. 오! 야, 왕중왕답네. 오른팔 났습니다. 와우. 자, 컨셉은 어떻게 갈래요? 그냥 대사모. 대창 사랑해서 만난 보이. 대사모 좋다. 아니 오늘 진짜 얼마나 먹을지 너무 궁금한데? 아미가 대창을 정말 잘 먹거든요. 거의 5kg 먹는다고 들었어요, 네. 5kg. 사실 저희 주문 대창 네. 15개랑 막창을? 막창 10개 주세요. 한꺼번에? 네. 아, 그거 혹시 통으로 그냥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아니, 그 자르지 말고 다 통으로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최대 5인분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 그럼 5인분씩 계속 주세요. 네. 곱창 10인분? 대창 15개랑 대창? 대창, 대창 네. 아까 막창이 아니라? 대창 15개랑 막창 10개 다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저희 대창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배고파서 대창인가 보다.
소리 봐봐. 소리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진짜 비 오는 소리 같지 않아요? 궁금했다. 튀겨지는 비도 소리. 비도 보세요. 약간 담비 같은 그런 네. 느낌 있죠? 서울 도시비 말고 시골비. 시골비. 시골에 그 양천이나 뭐 이런 게. 맞아요. 간청갑 드시나요? 와, 네, 저 진짜 좋아해요. 그거 좋아해? 네, 진짜 좋아해요. 저 간 진짜 생강 엄청 좋아해요. 먹어볼까? 맛있겠다. 와, 쓰다 봐.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오래 구운 거를 간다. 싱싱해? 내 거양. 너무 궁금해. 내 거양. 너무 궁금해. 한 입에 넣어봐야지. 아니, 수양은 무슨 저거를 어머, 생강으로 꽃을 만들어? 어머, 생강꽃 처음 그렇게 안 만드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또. 아니, 생강은 뭐 꽂기는 힘들지 않아요? 수저로 떠먹어야지. 맞아요, 약간 말끔거려가지고 꽂기도 힘들 텐데. 아. 역시. 대창 나왔네. 다섯 개 먼저 나왔습니다. 대창 나왔습니다. 와, 진짜 통통하다. 와. 그림 같다, 그림. 약간 명란젓처럼 네. 이렇게 되게 통통한데요? 토실토실해요. 아, 진짜 곱창계의 아이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봐봐요, 진짜. 뽀예, 뽀예예요, 뽀예. 하얀 게 아니라 뽀예. 색깔이 저렇게 좋을까? 15살이 모이는 느낌? 아, 네, 맞아요, 15살. 네, 맞아요. 익었으면 이제 드세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먹을까?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간다. 갑니다. 대창 드디어 들었습니다. 일단 본연의 맛을. 자, 60분 스타트. 혹시. 좋을 것 같아. 나도 먹어봐야겠군. 아, 취향이 봐봐, 취향이. 쌍대창. 오! 야, 쌍대창. 걱정 아니지. 와. 수다 봐, 수다, 수다, 오, 수다, 오! 수다도 지금 쌍대창이에요? 쌍대창. 와, 지금. 쌍대창. 난 쌍둥이는 들어봤어, 쌍대창. 야. 어, 씹으면 이쪽으로 다 튀어나가겠다. 진짜 입안 가득 기름이 뭔가 차는 게 어 맞아 진짜 툭 터지고 겉에는 쫄깃쫄깃하고 속은 녹았다. 와 뽀뽀해. 어, 파란 녹는 거 같아. 파란 녹는 거 진짜 녹아. 자 이제 막창이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애들이 마사지하고 나온 거 같아 느낌이. 오예. 네. 네. 마사지하고 바로 해수욕장 가서 태닝한 느낌. 네. 해운대에서. 어 약간 맞아. 진짜 무슨 소세지 같은 느낌도 있어. 일단 저희가 보통 쫄깃쫄깃하게 드시면 이 정도로 저희가 샐러드 나오거든요. 아, 저희가 일단 고소가 있어서 유산균이 있어요. 막창도 맛있다, 꼬덕꼬덕하니. 유산균이 있어요. 너무 고소하다. 찜을 씹을수록 우유 맛이라 해야 되나? 그 기름의 그 고소한 그 맛? 짭조름하면서 고소하니까 약간 치즈 같기도 하고. 풍미가 풍미가 너무 좋아. 나는 그냥 막창이 뭐 식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 쫀득쫀득해서 그렇죠. 식감이 씹을수록 그냥 재밌죠. 고소한 맛이 나오고 거기다 청양고추 하나 싹 거기에 쏙 집어넣으면 느끼함이 없어지죠. 막창도 맛있다. 꼬득꼬득하니 그렇지. 네. 여러분 카툰하죠? 국룰이죠. 계속 들어가지. 와, 포크레인이야. 사장님. 네. 저희 곱돌이탕 하나랑 라면 사리는 따로 주세요. 곱돌이탕도 양이 좀 많아요. 아, 곱돌이탕도 맛있겠다. 오. 아, 저 짜글이 같은 국물 짜자자자자리 있는 거. 국물 먹어보자. 아, 국물 진짜 얼큰하겠다. 와. 맛있어, 칼칼해. 와. 쌍내가? 와, 얼큰하고 시원하고. 와, 이거 아까 마늘 많이 들어갔잖아. 와, 알싸니 진짜 맛있다.
와. 그거 진짜 진하고 진짜 깊어. 우와, 맛있다. 장난 아니지? 맛있다. 와, 닭고기 진짜 부드럽다. 부드럽다, 진짜. 속살도 하나도 안 벅벅해. 오, 여기 곱창. 곱창. 대창. 이렇게 3화. 깻잎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아, 씨, 밥 먹고 싶은데. 대창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야채랑? 감히 먹는 거 봐. 아, 진짜? 진짜, 와, 저 대창 킬러네, 킬러야. 이제 라면 사리 넣을까? 그래. 자, 면치기 갑니다. 갑니다, 면치기 갑니다, 갑니다. 와, 바로 면치기. 자, 수야 면치기. 자, 수영이 먼저 들었네요. 오. 자, 일단 발음에 날려주고요. 어, 김도 아름답다. 이쁘게 들었다, 이쁘게 들었다. 길다,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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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수야, 와, 마무리 봐요. 면의 소스 제대로. 면. 제대로 뱄어, 국물. 볶음라면 먹는 느낌이야. 아니, 아미는 또 그 와중에 라면에다가 대창을 남겨둔 걸 좀 자르네, 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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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같이 먹으려고 하나 봐요. 고소하게 먹으려고. 아미 맞네! 대창 사가지고! 와, 대창을! 대창을 쌌어요. 그래, 이게 최고야. 자, 수다도! 수다, 수다! 오!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종료!